당연하죠. 제가 가수 활동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. 오, 그래? 아, 이게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구나. 자,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, 달라면 가족이 나와주셨습니다.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쪽은 저희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인 저희 아버님이시고요. 저 이쪽은 저희 아버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응원하고 다니는 저희 남편입니다. 잘 네.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오셨습니다. 네. 듣기로는 가수인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사위분이 직접 노래 가지고 신청해 주셨다고요. 장인어른이 가수면서 경남 부산 지역에서 잘 나가는 노래 강사거든요. 제 소원이 장인어른이 전국구 가수가 되어서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장인어른 나현재를 홍보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아, 멋진 사위시다. 아, 세상에. 우리 사위분께서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. 내가 매니저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. 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일단은 제가 사는 지역이 창원인데요. 창원 지역에 아는 축제 행사 관계자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실제로 무대에 서신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 저희 장인어른이 코로나 때문에 노래를 많이 못 부르시니까 너튜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야, 진짜 훌륭하네요. 100점 만점 중에서도 아마 1000점이 될 것 같은데 네, 이 사위 매니저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네, 완전 만족하죠. 와, 사실은 제가 딸이 셋입니다. 어허. 사위도 셋인데 우리 허서방이 제일 그래도 마음에 좀 듭니다. 오.